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알고 계시면 좋을 소소한 패션 꿀팁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게 또 아는 척하기 얼마나 좋은데요. 자, 그럼 제가 사용하는 패션 꿀팁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우선 벨트를 사용하실 때 벨트 기장이 어느 정도 길게 남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간혹 웨스턴 벨트 같은 경우는 끝에 포인트 디테일을 줘가지고 일부러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길이가 긴 벨트를 매실 때에는 다양한 스타일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고 남는 부분을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착용할 때 남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지와 벨트 사이 공간에 넣어 벨트의 여유 부분의 방향을 고정하는 식으로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 또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끝부분을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바지와 벨트 사이에 넣어주시고요. 이때 생긴 공간에 다시 끝부분을 넣으시면 끝! 이 방법도 깔끔하게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벨트가 좀 길다 하신다면 이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길이가 살짝 어정쩡하게 남는 벨트들 있죠? 바지 고리에 닿지는 않고 이거 달랑달리고 이거 거슬리고 어떡하지? 이때 저는 얇은 고무줄을 활용하는데요. 이런 고무줄 다이소나 편의점에 팔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얼마 안 해. 우선 버클과 이어져 있는 벨트 줄에 이 얇은 고무줄을 끼워줍니다. 이때 벨트와 최대한 가까운 컬러의 고무줄일수록 티가 좀 안 나요. 벨트를 착용하고 남는 부분, 이 어정쩡한 부분을 이렇게 고무줄에다가 끼워서 고정해주면 끝!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깔끔 단정한 코디를 할 때 벨트가 애매하게 남았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꿀팁은 또 벨트를 활용하는 꿀팁인데요. 저는 벨트를 활용해서 좀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의를 너입 연출할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뭐 맨투맨 후드, 니트 중에 살짝 기장이 어정쩡해서 내 다리가 짧아 보일 때 이거 활용하기 좋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급한 날 후드티 혹은 니트 허리 양쪽 사이드 부분을 머리끈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안으로 밀어넣어 쏙! 이렇게 하면 좀 간편하게 너입 연출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는 집에서 준비하고 가는 날 벨트를 후드 혹은 니트 위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입하듯 이렇게 뒤집어 까주면 깔끔하죠? 두께감 있는 옷을 바지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면 괜히 뚱뚱해 보이고 실제로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너입 연출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가디건 꿀팁이에요. 가디건을 입었는데 내 다리 길이가 살짝 부족해. 그래서 니트 가디건 앞너입 연출 은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넣으면 이게 괜히 부해 보이고 조금 안 이쁘게 될 때가 많아요. 적당히 짧아지고 좀 자연스러운 팁이에요. 단추를 전부 잠궈주시고요. 맨 아래 단추와 그 위에 단추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맨 아래 단추를 아래에서 두 번째 구멍과 잠궈주시고 남은 부분도 서로 교차되도록 잠궈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면 끝! 다음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지퍼 팁! 요즘 사용되는 대부분의 지퍼 슬라이드에는 오토락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슬라이더의 손잡이를 눕히면 아무리 당겨도 지퍼가 풀리지 않는 기능이에요. 손잡이를 세우면 조금만 당겨도 이렇게 스르륵 내려가기 때문에 꼭 눕히시는 거죠. 그래야 남대문 열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락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 딱 잠근 다음에 윗 버튼은 풀어! 그리고 마음껏 먹는 거죠. 그러면 지퍼까지 내려갈 일 없잖아? 이번에는 터틀넥을 활용한 꿀팁이에요. 터틀넥은 보통 접지 않아서 주름지게 입으시거나 반을 이렇게 밖으로 접어서 연출을 많이 하시죠. 그 중에서 접으실 때 밖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안쪽으로 접어요. 안으로 접으면 이 넥라인 부분이 깔끔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접는 부분, 접는 양을 조절해서 모크넥처럼 연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터틀넥으로 굳이 모크넥을 사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 꿀팁도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팁은 코트에 벨트가 달렸을 경우 활용하시면 좋을 팁들이에요. 끈을 묶어서 다니기도 하지만 팀원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요. 아니면 이거 찾을 때도 많아. 그래서 주머니에 넣자니 핏이 조금 안 이뻐지는 것 같고 애매한 상황이 많죠. 이때 활용하시면 좋을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끈을 끼워준 상태에서 끝부분을 코트와 끈 사이 공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묶으면서 생긴 공간에 넣어주면 끝! 간단하지만 깔끔하게 고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끈 넣는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시는 건데요. 이렇게만 해도 끈이 한쪽으로 쏠려서 길어지는 상황이 줄어든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을 꿀팁들이죠.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소소한 패션 꿀팁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뭔가 꼭 사용할 것 같진 않지만 은근 가끔 스쳐 지나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만 아는 꿀팁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꿀팁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